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신동훈의 넥스트 레벨 양현준 편입니다. 나 저번에 김지수 편 찍고 나서 어떠셨나요? 사실 편집본을 보니까 말을 좀 못했다. 그리고 너무 아마 말하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컨셉 제가 약간 대화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거의 제가 많이 말했더라고요. 약간 질문도 미리 약간 질문밖에 무서워하는 것처럼 다 말해버려가지고 넘어가시죠. 양현준을 한다 했는데 네.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약간 원래는 아시안게임 멤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유럽 러시가 많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 셀틱을 갖고 또 지난 경기에 나오기도 했고 물론 권혁규도 있지만 나중에 다룰 예정이고요.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해봤습니다. 일단 양현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양현준은 부산 출신이고 2021년에 강원에 왔지만 첫 시즌에 사실 강원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강등권은 오갔고 그리고 그 어린 나이 선수를 좀 기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9경기밖에 출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양현준은 빠르고 이렇게 치고 달리는 기술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양현준의 이제 정확하게 장점을 뽑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프더볼 움직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위력이 큰 선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돌파나 드리블이 장점이 있고 또 좌우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론 주로 우측 인원을 쓰지만 좌측 쓸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22시즌 당시만 해도 그 공격 포인트를 잘 만들었고 좀 정확하게 꼭 날카롭게 풀어가는 선수다 이런 느낌 들었죠. 네, 아직 어리잖아요 많이. 네네. 그래서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고 그래서 네.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오프더블 움직임이나 이런 수비적인 관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멘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이 작년 시즌 잘 됐을 때 양현준 잘했고 근데 마찬가지로 올 시즌 좀 안 되고 있을 때 양현준 조금은 약간 좀 말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그런 정신력 부분 그리고 또 피지컬도 좀 개선을 해야 이 그 지난 시즌은 이제 양현준이 이제 태어난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이제 할 시즌이니까 약간 견제나 이런 거 적었다면 이제 양현준이 좋은 선수인 거 알고 또 유럽에서도 가서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좀 키워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현준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영플레이어상이라는 네. 키워드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영플레이어상은 사실 시상식 가기 전에도 네. 아, 양현준 거다. 네, 네. 이미 양현준이 받았다. 네, 네, 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던 걸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투표권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 저는 약간 그래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걸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후보가 양현준, 고영준, 황재원, 강성진이었거든요. 다른 선수들 잘해가지고 근데 고민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뭔가 약간 또한 하나의 면을 봐도 양현준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양현준이 6경기에서 8골 4도움을 했고 또 강원이 파이널 A에 갔고 또 토트넘과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완전히 뭐 백업 멤버도 아니고 주전을 뛰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조금은 약간 U21로 적용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양현준은 아예 주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을 봐도 양현준이다 했는데 진짜 양현준이 아마 수상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받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다 소감을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아마 110표 정도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죠. 솔직히 제일 이렇게 유명해진 경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토트넘이랑 쿠팡 시리즈였던 네네.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강원도 유니폼을 엄청 많이 팔았고 네네. 그래서 막 강원이 그 뒤부터 이제 양현준 있는 구단 이런 네네.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현준 플레이어가 도대체 어땠길래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열광을 했나요? 사실 제가 1편에 뭐 김지수가 좀 팀 K 그 K리그 올스타 토트넘 경기에 좀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수혜자는 양현준이었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K리그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원과의 경기를 보는 사람들만 아 양현준이 좀 특출난 유망주다 생각했지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좀 생긴 것도 약간 좀 앳돼 보이고 약간 아직까지는 유망주 느낌이 어린 선수가 생각했는데 토트넘 경기에서 다이어와 세진형을 제껴버리면서 거의 이 선수 누구지? 간 선수 대부분 경기장 간 팬들은 토트넘 팬들이 되게 많았었고 대중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현준이 누군지 모르고 봤다가 저 선수 누구지? 너무 잘하니까 그 우측 측면에서 세생용과 다이어를 털어버리는 산체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 세 명이 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명 가지고 틀었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지금 보면은 엄청난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뛰는 수비수 뚫은 거잖아요. 그 재능을 보여줬고 또 후반기에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양현준이 이제는 약간 차세대 유망주다. 네 아무튼 내가 넘어가시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셀틱을 갔잖아요. 양현준이 네. 셀틱을 가기 전에 뭐 작년인가 미네소타에서 제이가 들어왔다고 네. 했던 겨울에 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곧 양현준이 분명 해외로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뭐 혹시 언제쯤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사실 저는 뭔가 오현규 선수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약간 좀 우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겨울이니까 이 시즌 중반, 그러니까 시즌 중에 이적하면은 좀 적응이 힘들다. 좀 여러 선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적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는 아 가면은 여름이지 않을까. 근데 이번 여름은 아닐 것 같았어요. 왠지 왜냐면 강원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약 기간 아마 2025년까지일 텐데 그런 선수 지금 핵심인 선수를 물론 엄청나게 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핵심인 선수를 내보낼까? 안 되버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리고 제안도 솔직히 양현준이 최절정인 게 아니니까 이번 여름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와버렸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솔직히 엄청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 가지 뭐 강원 측과 양현준 측이 사실 조금 다툼 갈등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양현준이 뭐 작년에도 유명했지만 이번 이적 사과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물론 부정적 뭐 부정인지 긍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유명해지는 건 딱 하나죠. 이제 그 인천전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연봉을 지불해서라도 셀틱 가고 싶다 김명 대표에서 안 만나준다 이런 이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02년 그 어린 선수가 약간 어쨌든 프로 강원 프로군 상대로 이렇게 엄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성을 모르는 사람도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팬들은 김병지 대표가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이적이 왔을 때 미국이고 또 이제 당시 양현준 주가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혁표 대표이사는 양현준이 미국 가는 것보다 유럽을 가고 그런 면에서 유럽에서 더 좋은 제안이 오면은 보내주겠다 약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구두 약속인지 정확한 섬의 약속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고 양현준 동의했고 근데 셀틱이잖아요. 셀틱 어쨌든 오영규가 있고 또 유럽 명문 구단 중 하나고 거기서 정말 땡기는 제안이 왔으면은 보내주법도 한데 당시 강원 상황이 약간 대표에서도 바뀌었고 구단주도 바뀌었고요. 또 이제 이런 굳이 양현준을 지금 내보낼 필요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강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또 뭐 복잡한 에이전트와 또 양현준 아버지 뭐 이런 게 관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히 그들 사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약간 좀 틀어졌고 그게 이제 양현준의 입을 통해서 인터뷰에 나오면서 약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가긴 했잖아요. 네. 이제 가서 며칠 전에 울버햄튼이랑 네네. 경기에서 데뷔를 잃었던데 혹시 경기 보셨나요? 맞습니다. 어땠나요, 양현준 데뷔가? 사실 그 두 팀이 좀 이른바 좀 강하게 붙지 않았고 정말 친선전 개념으로 자기들의 전술이나 아니면 선수들을 테스트해보는 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양현준이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조금은 압박이나 이런 걸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이고 지난 시즌 뭐 강등권을 헤맸던 팀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완전 어린 선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멤버들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양현준 조금은 고전했고 오히려 권혁규가 조금은 더 돋보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양현준 포지션이 또 워낙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네 아무튼 양현준이 조금은 돋보였어야 되는데 경쟁력이나 이런 걸 보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안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지난 시즌 제일 좋았을 때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셀틱이란 팀에서도 조금은 입지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첫 경기긴 해도 조금은 보여준 게 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들어보면 네. 이제 셀틱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으면 양현준이 누구랑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많이 경쟁을 할까요? 사실 셀틱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서 바뀌어가지고 로저스 감독으로 어떤
어떤 전술을 들고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다면은 양현준은 뭐 둘 다 뛸 수 있지만 일단 우측 잉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일본 선수인 마야 다이젠도 있고 최근에 호주에서 마르코 틸로라는 선수 데려왔어요. 또 제임스 포레스트, 리엘 아바다 뭐 이렇게 선수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선수들이 우측만 뛰는 게 아니라 뭐 중앙도 뛰고 좌측도 뛰는 선수들이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양현준은 적어도 1 옵션은 아니고 뭐 크게 봐도 2 옵션은 아니다. 약간 정말 이제는 유망주 레벨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앞에 한 3, 4명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오영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오영규는 후루아시 쿄교가 딱 한 명, 딱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명이 나갔고 그, 겨울에 그래서 그 2 옵션으로 온 건데 그 상황에서도 잘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후루아시밖에 없었지만 양현준도 오현규처럼 좀 당장 주전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렇게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때 확실한 임팩트 남겨야 되니까 그 부분만 집중한다면은 뭐 당장 뭐 개막전부터 선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한다는 가정하에. 네. 양현준이 이제 K리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쩌면 많이 벌어지고 네네. 그 뒤로 이제 셀틱이라는 구단에 가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양현준에 대해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 한마디요? 네. 조금 붙여도 되나요, 앞에? 네네네. 양현준 선수가 이제 셀틱으로 이적 확정이 될 때 그 강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되게 얼어있더라고요. 일단 원래부터 좀 약간 샤이한 선수인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논란이랑 그 이런 이적설 논란 이후에 되게 위축이 된 모습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린 선수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에 뭐 맞냐 아니냐 올라갔고 또 양현준한테도 비판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도 미안함과 조금은 약간 이런 위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셀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현규처럼 진짜 들이받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해야 셀틱이란 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런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현준은 정말 총망받는 잉어다? 라고 하면 좀 식상한가요? 다르게 할까요? 네, 조금 더 뭔가 색다른 색다른? 아... 뭐라고 하지? 양현준 선수 약간 아까 계속 말했지만 좀 샤이한 선수이고 얼굴로 하면 진짜 약간 애기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약간 국가대표도 갈 정도로 정말 강력했고 공만 잡으면은 날라다녔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좋겠으니까 로저스 감독은 조금 어떻게 한마디 정할지 모르겠지만 로저스 감독이 좀 양현준 선수의 성격이나 얼굴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렇게 실력도 가진 선수니까 이렇게 샤이한 면이나 물론 본인 계산해야겠죠. 근데 로저스 감독이 조금 이렇게 외적인 것만 보고 좀 약간 안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써보고 한번 이제 양현준의 진가를 뭐 잘 더 끌어줘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정리를 들었고요. 이제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양현준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분들이 이제 근데 셀틱에 가는 코리안 리거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볼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한마디 한 개씩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전 가능성 이런 것보다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특히 뭐 당장 이렇게 주전으로 나와가 뛰는 게 아니라 벤치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응원해주고 그때도 보면서 양현준의 특성 같은 거를 잘 보면서 이 선수가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현준 선수 힘내십시오.